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릉천을 가다가 이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남요? 정릉도 하기 축제 마을이 놀이터다? 근게 여기서 마을을 놀이터 삼아 축제를 한다는 거네요. 그럼 가봐야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웰컴 포춘 쿠키 무슨 호텔인가요? 쉽게 들어오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쿠키쿠키를 열면서 아 축제가 이런 재미 이런 행운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시겠군. 오늘 행운은 분명 즐거울 거라네요. 막 없던 즐거움도 생기려고 하네요. 와 먼저 어디부터 가야 잘 다녀왔다고 보여주세요. 소문이 날지.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이 여기 사진들이 엄청 많네요. 정릉을 기록하다. 저는 이제 정릉의 사람과 뭐 풍경과 골목과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정말 기록당인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우리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친구들이 정릉의 마을을 돌아보고 청소년들의 눈으로 본 골목과 여러 풍경들의 사진을 귀여운 학생들이 찍은 사진을 설명해 주겠다며 웃고 있네요. 휴대폰으로요? 한번 들어봐야죠. 요거? 네. 아주 귀여운 학생들이구만요. 이 얼레리 나는 토마토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래요? 궁금해서 물어봐야겠슈. 청소년시민회는요 네, 한국에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이고요. 그 토마토가 뭐 짭짜리도 있고 가면 토마토 여러 개 토마토가 있잖아요. 이게 정릉 마을 축제도 여러 다양한 세대들이 어울려서 다 함께 다양성을 추구하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청년들 1인 가구 청년들한테 네, 이런 거 과일 먹기 힘드니까 정릉에 사는 1인 가구 청년들이 과일 못 먹을까봐 토마토를 나눠주고 있다네요. 아니 참말로 이렇게 마음씨 좋은 분들이 다 있남요? 얼른 정릉으로 이사와야지 안 되겠슈? 얼레리? 여긴 또 무슨 공연이 열리네요. 우크렐레를 연주하는 팀인가봐요. 그럼 감상 좀 해보고슈. 아따 저 양반들 엄청 신나게 연주하네요. 함둥지 마을 활력소? 여기는 또 뭐하는 곳일까요? 정릉 사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또 이제 정릉천 걷기 하면서 뭐 슬기 듣기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정릉을 좀 더 아름답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함께하는 함둥지라는 그런 이렇게 단체를 만들었어요. 역시 동네 사랑하는 마음이 끝내주시네요. 자전거 도시에서 잘 타기? 잘 타야 하나요? 네, 저희는 성능 기후위기 기상행동에서 여기도 분명 무슨 이유가 있겠죠? 발생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동차를 더 타야 되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 그님께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작은 거라도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구먼요. 아니 정릉이라는 동네는 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째 다들 우물 만큼 깊을까요? 성청문 놀이대장을 이겨라? 지도 게임하면 장난 아닌디. 와우 여기가 아이들이 제일 많네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선생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릉도하기 축제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역시 아이들은 놀아야 아이들이죠.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노는 게 남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촉이 좋네요. 키즈랑 두루마블이랑 접목을 해서 키즈를 환경으로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여기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진짜 놀이터네요. 예, 유치네요. 실력도 좋네요. 맞죠? 아이들은 놀아야 쓰죠.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데 먹거리는 저기 건너편에 있네요. 얼레리 안전을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주민이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제 역시 동네가 하나 되었나봐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좋은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축제하면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삼동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삼동마을이요? 봉사하는 마을이에요. 봉사하는 삼동마을에서
와플에서는 맛있는 와플을 준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원래 맛도 끝내주구먼요. 먹다 보니 정든마을 얼마나 맛있길래 정까지 들었을까요? 네, 우리 정든마을은요, 이제 마을 공급 대행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 행사 있으면 나와서 무료로 기금 마련하려고 우리가 이제 정들만 하고만요. 여기는 핫도그를 무료 나눔하고 있는 민들레 MSG네요. 오늘 핫도그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축제 동안 든든했으면 좋겠고, 핫도그 속 재료처럼 사람들 허기진 것도 걱정해 주시고, 아니 이 동네는 맨날 나누고 함께하고 그런데요. 해금 연주도 정겹고 따뜻하네요. 자, 이제 궁금해서 얘기를 들어야겠지요. 저는 거하기 정릉 지역에 살고 계신 지역 주민분들이 정릉의 마을 축제를 같이 만들기 위해 모인 모임이에요. 생각하는 축제는 어떤 축제라는 이 지역의 활동의 매개로 정릉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더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마을은 되게 놀이터처럼 편안한 곳이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누구나 쉴 수 있는 곳이야, 누구나 놀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전하고자 했고, 그래서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들을 부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부럽구먼요. 우리 동네도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참말로 재미질 것 같은데요. 왜 못하니 세리나. 정릉 더하기 축제 화이팅. 어쨌든 잘 먹고 잘 놀다 가요. 정릉 더하기 축제 마을이 놀이터다. 우리 쭉 계속 정릉천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